언젠간 슈퍼개미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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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돌 라이브 했던 거 있지? 응. 기가 막혀. 다 날라갔어? 어, 자동차 부품주, 음식료주, 유통주들, 또 뭐 있나? 증권주들. 하여간 잘 찍었어. 실적들 발표하던데, 괜찮아. 역시 내 예상대로. 이럴 줄 알고. 어, 실적 잘 나오지, 너. 간단하거든. 회사에 전화를 해. 실적 얼마예요? 아, 네, 얼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끝. 아니야, 공정고시 위반이 안 알려줘. 전화해가지고. 3분기 실적 얼마예요? 이러면 이 사람 이상한 삶. ERP에 다 뜬 거 알아요, 이미. 다 죽게 됐죠? 빨리 불어요.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주변 환경을 보고 아는 거야. 아, 어디가 잘 나오겠다, 알잖아. 판지주도 괜찮아. 내가 볼 땐 전체적으로 괜찮았어. 지금 최근에 한 것 중에서 내가 실적은 SK 하이닉스. 하이닉스가 아 생각보다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더라고. 근데 이것도 괜찮아. 그리고 그동안 진짜 막 찌질대면서 안 가는 증권주들 있었다? 기다리니까. 지금 오늘도 막 무슨 가스 같은 거 막 여기서 방방 날아가거든? 이거는 절대 안 간다. 사람들 절대 안 간다. 그런 그 신념 같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었어. 한 4, 5년간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그렇다고 홀랑급하고 딴 데 갔어 봐. 그럼 오늘의 호구를 못 하는 거야. 자기 거를 보고 자기가 들고 있는 회사가 잘 되고 안 돼. 그것만 보면 된다고. 그것만. 아침 시황 보고 뭐 매크로 보고 뭐 하고 아니 그것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나서 근데 그냥 10%야 그게 나도 그런 걸 하거든. 나도 이제 방송인이니까 그걸 하는데 내가 살 때 99%가 내가 사놓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그게 99%야 99.9일 수도 있어. 다른 거는 내가 안 형님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만 하거든. 엄청 부자야. 개부자야 개부자. 개형보다 더 부자 개부자. 요즘 유튜버들 난리 난 거 알아 몰라? 뒷광고? 앞광고도 있네. 그래, 나도 내가 뒷광고 이렇게 한 거 있나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무슨 뒷광고를 했어? 광고가 없어. 딱 두 개 있어. 딱 두 개 있는데 옛날 거 봤더니 이거 광고 나 받았다고 자랑을 너무 한 거야. 나 이거 광고 받았다 이거 봤더니 광고 가이드에서 영상 한 번 찍는 건데 어. 막 두세 번 막 했어. 이렇게 세무통 세무 통통 뮤지컬 그것도 막 얘기한 다음에 어. 자기가 광고야? 광고 나 알아서 말해. 무료 광고는 오지겠더만. 무료 광고는 어? 아니 브라운스턴이 형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무료 광고가 막 오지게 하고 돈 한 번 다 내 돈 내. 아니 에이펙스는 그거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줬을 텐데 분명히 이거 샀다고 우리 뭐 하나를 안 주네. 내 거 안 보내줬네. 아니 근데 나는 좀 이해해. 나는 그거 보고 조금 실망한 거는 아 그냥 그거 그냥 그랬다 이거 내가 좀 모자랐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시청자를 바보로 하는 거 있잖아. 나는 그건 없어. 유튜버나 나나 나도 구독자나 우리는 나는 똑같은 파트너 친구라고 생각해. 날 바보 취급하는 것만 안 하면은 사실 상관없거든.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아. 그 나는 이해해. 그리고 나는 취미잖아.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 사람 그걸로 업이라고 그걸로 뭐 자녀도 나도 내가 업이고 그러면 뒷광고를 어려운 문제. 할 수 같아 안 할 수 같아? 아니 그냥 광고한다고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? 광고한다고 하면?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내가 알려줄게. 처음에 광고회사에 대해 광고 이렇게 볼 때 광고인 척 안 하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. 그냥 이렇게 온단 말이야. 근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광고라면은 싫어해. 시청자들이 이렇게 또 나한테 뭐 파네 한단 말이야. 많으면은 걔는 뭐 유튜버를 하는 거야 나한테 뭐 팔로우인 거 잡상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이미지가 깎인단 말이야. 광고 해달라고 하는 사측에서는 이거 광고예요 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 써보니까 좋은데 하는 게 좋겠어. 자연스러운 게 낫겠지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맞아떨어진 거야. 서로 유튜브도 광고인 거를 밝히기 싫고 회사도 안 밝혔으면 좋겠는 거야. 그래서 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.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속은 느낌이 드는 거지. 이해되지? 나 같으면 내가 업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? 그래도 자기는 밝혔을 것 같은데? 어 나는 밝혔을 것 같아. 그치? 처음에 만나면 들어올 때는
그게 우리가 앞으로 엄청 큰 거 터질 한 건이 없냐? 한 건이 없어. 한 건이 어떻게 광고 제의가 없어? 맨날 책 광고만 그렇게 들어와. 우리 광고 아닌 것도 막 광고라고 광고 아닌 거 뭐 광고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뭐 광고 아닌데 나도 광고 해보고 싶다 이런 말 하고 앉았지. 내가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가? 아, 유재민은 그거 많이 하더라고. 광고가 많이 들어와.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건 얼마 안 되거든. 나도 얼마 안 돼. 그 광고하는 거 이제 막 500만 원, 1000만 원 이거 받으면서 그게 큰 거거든. 하나가 없어. 하나 없나? 하나가 없어. 아,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책도 어떻게, 내가 사실 귀찮아서 못한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거야, 책들을. 좋은 책들 있잖아. 좋은 책들을 내가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기 전에 출판사한테 내가 이거를 좀 팔아줄 테니까 나를 좀 돈을 줘라. 그런 건 괜찮잖아. 그리고 이거 나 돈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이거 돈 받았는데 미리 전후를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제안했다. 책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 책들이 있거든. 몇 권 있거든. 그런 건 괜찮네. 그러니까 아니 미리 다 얘기만 하면 돼.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거 있잖아. 이거 숙제 아니다. 개소리 하지 마라.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기만하는 행위 있잖아. 그게 없어야 된다. 그리고 아 그거 말고도 막 요새 난리도 아니야. 광고 판 거 뭐 그거 있잖아. 강의 판 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야. 근데 나도 제의 엄청 안 했잖아. 왜 안 했냐? 그냥 나는 사실 그런 게 하고 싶지 않았어. 나랑 안 맞아. 그냥 장사로 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뭐가 좋았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. 이거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거기 그게 잘 맞았을 때 있잖아. 잘 저 친구가 못 살지만은 괜찮네. 초창기에 너 저격 맞아 죽을 거라고. 빨리 저격 좀 하라. 주작 담배사야 빨리 저 빨리 하라고. 근데 애초부터 뭐가 문제냐면 나는 이런 거를 다 미리 알았던 거야. 난 사실 다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그 자기가 가진 능력이 만약에 뭐 100이잖아. 그럼 유튜브에서는 저는 한 뭐 90은 돼요. 80은 돼. 이렇게 해야 돼. 근데 보통 어쩌면 100이야.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그냥 100인데 저는 200이에요. 난 300이야. 그래. 대부분 재테크 유튜버도 솔직히 내 거 보고 나 싫어하겠지만 형들 사실 100도 그거 알잖아. 형들 말하는 거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.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. 부자인 척 하고 싶고. 내가 그 얘기했잖아. 항상 있는 척 하고 싶고. 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미천 딱 보면 딱 나이거든. 벤츠 사고 뭐 옷 좋은 거 입고 막 그래도 내 눈엔 다 보여. 근데 반대로 허름하게 입고 뭐 허름해도 딱 보면은 우리 그 주식 투자자 형님 중에 수백억 들고 있는데 진짜 전철 다니고 그냥 옷도 그렇게 허름할 수가 없어. 그냥 가면 그래서 동네에 뭔가 은퇴하신 있잖아. 그런 노인네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. 내 장인어른하고도 나랑 맞는 게 아버님이 그게 없어. 허례허시 그런 거 전혀 없잖아. 내가 말이야 요새 주식이 말이야 요새 우리 집이 말이야 전혀 없잖아. 오히려 상대방들 뒤죽을까봐 숨기고 있잖아. 숨기고 막 없는 척하고 그러잖아. 그게 진짜 장기적인 안목이라니까. 그 이번에 그 깔끔한 친구가 심사임당 그 친구. 그 친구가 그런 게 진짜 깔끔해.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그 신용도 하고 그 채널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야. 그 심사임당님은 그런 걸 안 했어. 깔끔하게 했어. 그 사람들 막 물어보는 그 고정 출연하는 사람 있잖아. 그런 사람한테 돈 받고 출연시키는 거 아니냐고. 근데 실제로 돈 줄 테니까 저 좀 출연해주세요. 제의 엄청나게 오지. 유사 같은 데는 제의 얼마나 오겠냐. 그치. 엄청 오지. 근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으면 돈을 단기간에는 엄청 벌었을 거야. 근데 안 받은 거야. 근데 못 받은 거거든 내가 볼 때는. 이게 머리가 좋은 거지. 멀리 보는 거지. 못 받고 안 받은 거야. 한 시간에 그 유혹을 해가지고 배에 거위를 가른 거지. 아닌가? 황금을 가른 머리야. 근데 갈라버린 거지 이거를. 조금만 길게 보면 돼. 나도 근시안적으로 했었으면 팔지 이것저것. 나 진짜 잘 팔 거 많아. 지금 우리 여기 형들은 또 우리가 내가 그러고 왠지 형들은 뭔가 이렇게 걸렸어. 내가 이제 몰래 뭐 팔다 걸렸어. 그러면 아유 그냥 그럴 수도 있지. 주식 잘 맞췄잖아. 요새 또 장이 좋잖아. 됐어.
여기 형도 의리가 있어. 그럴 사람인데 와 여자들은 무섭더라. 여자 구독자들이 많은 데가 있잖아. 거기가 그래. 그리고 우리는 가식 없고 소탈 없이 하잖아. 근데 이게 너무 막 있어 보여서 약간 교주같이 했던 그런 쪽들하고 막 있어 보이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좀 있잖아 보긴 보는데 아, 저 사람 진짜 개부자다. 막 보긴 보는데 이 뭔가 그 마음속 황급한 곳에 뭔가 이렇게 나의 계좌 나한테 소외감을 줬던 사람들 있잖아.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안티로 돌아가면서 막 축창질 해대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잘못했어 내가. 그거 하면 안 돼.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지. 그 내가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저거 저렇게 하면 문제되고 저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데 다 그렇게 되잖아. 조트부가 그러더라. 아 냉철형 마을대로 다 고독해 되네. 하나하나 내가 또 한마디 해줬지. 조트부 너 망한다. 다음은 너 조트부 잘 아 조트부 오늘 저 어떤 신고가야. 주식이 너무 잘 돼. 와 미쳤어 지금도. 어저께 이럴 때 내가 주식 얘기 좀 마무리하고 하자. 사실 뭐 사람들 뭐 유튜브 관심 있겠어. 너무 빨리 치면 안 돼. 이거를 느껴야 돼. 지금 막 물이 막 우리 그때 스탠스 이렇게 잡았잖아. 보는 거야. 우한폐렴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관찰을 하는 거야. 근데 매크로가 환율 떨어지면서 외인도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막 돈 싸질머지 거기다가 부동산도 못 가는 이게 막 들어오잖아. 그러면 난 아무리 봐도 지금 현대차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. 저게 저렇게 급등하는 아무리 내가 볼 때 근데 보면 뭐 전기차가 뭐 세계 몇 뭐 찍어다 붙이는 거 내가 볼 때 찍어다 붙이는 걸로 내가 느껴지거든.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러면 개인들이 차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은 앞뒤가 바뀐다니까. 환이 떨어져서 외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거야. 외인이 한국 주식을 사서 환이 떨어지는 거야. 이게 앞뒤가 막 바뀌어. 이게 주가가 올라서 회사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바뀐다니까. 그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붙었다는 거는 천천히 까야 돼. 조트부 어제 하나도 안 팔았어. 오늘 조트부 좀 팔았단 말이야. 딱 붙었다. 실적 딱 오늘 이제 실적 우르르 실적 시즌 나오잖아. 이런 경우는 실적이 대박 딱 잘 나오잖아. 그러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 딱 나오잖아? 그리고 미리 올랐잖아? 그리고 정보가 샜잖아? 그럼 그날 떨어져. 실적이 대박난데 걷다가 막 선수들이 다 까버린단 말이야. 근데 장이 이렇게 오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? 파는 걸 줄여. 나갈 때 다 판단한다니까. 야 지금 이거 물이 이거 완전히 막 쏟아지네. 그럼 파는 걸 팔긴 파는데 막 100주에서 예전 같으면 50주, 막 70주, 100주 팔 걸 갖다가 10주 판단 말이야. 10주, 20주만 딱 팔아버린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실적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우르르 오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럼 매수 강도가 더 세. 그래서 실적 나온 다음에 더 갈 수가 있다. 오히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왔잖아? 안 나왔는데 3분기에 괜찮고 매크로가 좋을 수가 있어. 그러면 또 그때 막 들어온다니까. 그게 내가 20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간 슈퍼개미가 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부자 되는 사람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한 내가 보면 저 형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 된 사람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반면교사 잘 된 사람은 반면교사를 한다. 그 뭐냐 잘 된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걸 따라하는 걸 뭐라 그러냐. 아 미안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다. 너무 쉬운 거야.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 느끼면 되거든. 투자는 바른 길이야. 유튜브도 바른 길이야. 자기가 알잖아. 이거 알려지면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거가 막 없으면 된단 말이야. 얄팍하지 않고 있잖아.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바른 길이다 하는 거를 하잖아. 그게 빠른 길이야.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. 그거 이제 이해하겠지 자기 하겠지. 이거 애들한테 이거 확실히 알켜야 돼.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. 오래 못 가. 그 단기간에 하는 거는 단기간에 해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. 투자도 똑같아. 투자 유튜브랑 똑같다니까. 투자 갔다가 내가 단기간에 막 슈퍼게임 되고 싶어. 풀 레버리지 쳐가지고 집중으로 갔다가 딱딱딱 맞춰야 된단 말이야. 장기간 될 수 있어 없어? 없지. 장기간 안 돼.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. 그래서 슈퍼게임이 되든지 나락으로 가든지야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번 사태 처음에 촉발된 그 뭐 스타일러트 그 언니는 확 땡기고 끝났잖아. 뒷단에서 지금 된 거 아니야. 빨리 앞단에서 그럼 빨리 딱 쇼부를 봐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뒷단으로 길게 보는 거는 100%잖아. 앞단에서 내가 이거 쇼부 보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. 나는 100% 나는 가족의 행복을 책임져야겠다.
장기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없애 원시안적으로 보면은 다 아무 문제가 없을 문제였어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광고 들어. 좀 도와주십시오.